그렇습니다. 미식의 고장 진주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죠. 어머. 그렇죠, 그렇죠. 비빔밥. 아. 음식들 사이에서 유독 진주 토박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맛은 아주 좋습니다. 하우처. 한입 하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온다는 요리. 오늘은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문화가 녹아있는 충전의 고장 경남 진주로 떠나봅시다. 진주의 숨은 맛집이라는 이곳.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현지인들 사이에선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현지인 사이에서? 1층은 물론이고 2층까지 이 집 맛에 푹 빠진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그러네요. 내가 중학교 시절이니까 4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오집 한 살인데 오집 1년 동안 다녔습니다. 네. 오집 한 살인데 오집 1년 동안이요? 신생아부터.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27년 되는 향수가 있으니까 고향 향수. 그럼 그 집에 가면 그 맛에 대한 향수. 또 뭐예요? 짜장면 한 그릇에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짜장면 맛집? 뜨끈하게 또 얼큰하게 속 제대로 풀어주는 짬뽕의 진한 맛은 또 어떻고요? 그 짜장면 특유의 맛을 가장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서울 가서도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먹어본 적 없어요. 면도 그렇고 이 요리 자체가. 짜장면 그 먹으러 진주가 이게 생겼네. 큰 맛이네. 근데 이거는 배고프다고 왕짱 먹으면 안 돼. 왜냐죠? 왜냐면 말이죠. 사실 이 집의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거 뭐예요? 만두? 짐작들 하셨습니까? 맞어, 만두. 만두. 찐만두. 캬, 뜨거운 찜통에 김이 모락모락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뜨끈할 때 먹어야 더 맛있는 풍족한 한입 바로 맨주. 만두입니다. 좋죠. 오, 역시. 저 안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터지면 안 돼요. 입안에서 숨길 수 없는 풍부한 육즙의 향연. 윤기 자르르르 흐르는 이 맛있는 자태 좀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저기 주장을 넣었나? 어떻게 들어있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육즙을 먼저 마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드실 줄 아는 분이네요. 진짜 때립니다. 초면에 약 올라요. 우리 만두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한 입 딱 넣었을 때 생강채랑 같이 넣었을 때 그게 입안에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제가 그 대만 국뽕을 가봤거든요. 거기보다 더 맛있어요. 일단 육즙이 되게 향긋하고 대만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맛은 정말 비견비견하고 되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은 아주 좋습니다. 하우처.